안녕하세요, 버터집입니다. JYT? 자동차 메이커 회사를 언급하지 않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회사가 경제 사정이 조금은 힘들어서 주춤하는 회사가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쌍용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차량을 하면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아자동차 그렇게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쌍용 자동차가 있죠, 여러분들. 쌍용 J200 컨셉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차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란도, 고전적인 코란도의 디자인을 모방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모델 무쏘가 있죠. 그 무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실은 제가 저한테 온 게 있지만 공개를 조금 뒤로 해달라 하셔가지고 공개는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이 빨리 나오게 된다 하면 쌍용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전면부의 디자인이 조금 중국스럽지 않냐, 아니면은 뭐 레인지로버를 닮은 거 아니냐, 디자인이 그만큼 이쁘다는 겁니다. 코드명 자체는 J100입니다. J100. 아직까지 명칭은 정확히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회사가 힘들지만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시 일정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굉장히 이쁜 모델, 신박한 모델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쌍용은 넥스턴 스포츠라든가 굉장히 잘 팔리지 않습니까? 픽업 트럭이. 이 픽업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는 무시를 못하는 시장인데 J100이라는 모델도 픽업이 나올 예정입니다. 픽업도 상당히 이쁩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모델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나옵니다. 너무 늦게 나오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정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실내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코란도나 뭐 티볼리나 여러 차종들이 이제 운전자 위주의 디스플레이 그런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J100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라든가 모든 게 전부 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이쁩니다. 현대기아차만 이뻐진 게 아니에요. 예, 쌍용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이뻐졌다. 그리고 운전자 주변에 뭐 앰비언트라든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말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이 전면부의 디자인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예, 스포츠라는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타입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스포츠 타입은 조금은 더 비싸게 나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쌍용 자동차 네임밸류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적정성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사의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물론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비싸지긴 했죠. 경쟁 상대에 비해서 굉장히 차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쌍용 자동차도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2L 터보 디젤을 이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비교대상 차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해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폭스바겐은 뭐 티구안, 기아의 소렌토, 현대엔 산타페, 현대 CVR, 뭐 토요의 5508, 비교대상 차량까지는 아니고요. 디자인도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산타페 판매량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쌍용 자동차에서 진짜 2를 갈았습니다. 2를 갈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왜 무쏘가 부활하길 바라시잖아요. 무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쏘가 부활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정말 매니아층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J100에 대해서 정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게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년 하반기쯤에 천천히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